이번 시간에는 박을 세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속도로만 연주를 하면 박자가 다 맞았습니다. 다 같은 음을 연주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연주한 음은 모두 4분음표입니다. 위 악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4분음표, 2분음표, 점 2분음표, 5분음표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4분음표는 한 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음표는 4분음표와 모양은 같지만 머리 부분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박자입니다. 점 2분음표는 2분음표 옆에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죠. 세 박자입니다. 5분음표는 2분음표와 머리는 같지만 기둥이 없습니다. 네 박자입니다. 자, 4분음표는 일정하게 치면 박자가 계속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세 박자씩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2분음표는 두박이라고 그랬는데요. 두박이라는 거는 두 번을 치라는 뜻이 아니라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박을 기준으로 박자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점 2분음표는 세 박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 길이가 4분음표의 세 배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이 되겠죠. 5분음표는 네 박자니까 마찬가지로 처음 하나에만 연주를, 피킹을 하시고 나머지 둘, 셋, 넷은 박자만 세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박자를 세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첫 번째 예제가 나가고 있죠. 2분음표 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와 셋에 피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연주를 다 하고 마치실 때, 네 번째 박자에서 음을 멈춰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넷의 음을 멈춰버리면, 마지막 2분음표가 2분음표로 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4분음표로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음을 멈출 때는 하나와 동시에 음을 멈추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해야지 뒤에 있는 2분음표까지 정확하게 박의 음 길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4분음표 하나가 있고, 뒷부분에 점 2분음표 하나가 있죠. 그래서 하나와 둘에 다 쳐주시면 됩니다. 셋, 넷은 음만 길게 나도록 그냥 두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음을 멈추실 때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손바닥 부분으로 줄을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소리가 나던 게 멈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2분음표 하나와 4분음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와 셋, 넷에서만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예제는 4분음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있고, 2분음표가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박자는 피킹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다음 예제는 첫 번째 박자에 4분음표가 있고, 두 번째 박자에 2분음표가 있고, 네 번째 박자에 4분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박에는 피킹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 예제는 첫 번째 박자에 점 2분음표가 있고, 네 번째 박자에 4분음표가 있죠. 둘과 셋은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 예제는 오음표입니다. 솔로 그려져 있죠. 자, 하나에만 치고 둘, 셋, 넷은 계속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박자만 세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 예제부터는 4분의 3박자로 연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점 2분음표가 솔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에만 스트로크를 하고 둘, 셋은 박을 세면서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 예제는 첫 번째 박자에 4분음표가 있고, 두 번째 박자에 2분음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박자는 박만 입으로 세고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예제는 2분음표가 첫 번째 박에 있고, 4분음표가 세 번째 박자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박자는 피킹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8로 연주를 하게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4분음표, 2분음표, 점 2분음표, 오음표를 가지고 박을 세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제 멜로디는 계속 같은 음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자를 세면서 음이 바뀌는 거를 같이 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 세는 연습을 먼저 확실하게 해두시고 나서 교재에 있는 멜로디를 연습하시면 좀더 박을 헷갈리지 않고 멜로디 연주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3번선 음을 연습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 피킹하는 방법,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